자, 어제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삼당 정책위 의장 만나서 2시간 넘게 얘기를 하고 7개 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은 이미 뭐 언론 통해 보도됐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 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이 제한 수준의 미세먼지 조속한 해결을 위한 상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이어서 후속으로 나온 것입니다만은 이 여당의 인식 수준이 참으로 안타까운 수준이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미세먼지의 근본적 원인 그리고 획기적 해결 이거는 탑원전 폐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당은 13일 처리 법안 중에 에너지법을 꼭 좀 포함시키자. 그래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위한 이런 결정을 할 때 국민 투표를 통해서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 보면 퇴로를 열어드리기 위한 그런 법안 개정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끝까지 13일 날 처리할 수 없다라는 여당 정책위장의 태도 때문에 이 법이 처리되는 그 리스트에서 빠지게 된 것 참으로 지금 인식이 너무나 아니하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야외 공기정화기 달고 걸어서 출근한다고 비서실장 걸어서 출근한다는데 수도권에서 서울의 집값이 비싸서 수도권에서 만원 버스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 걸어서 출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한번 참 기가 막힐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